나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충칭연화지 청사에 와있다. 여기 보면 부정실임 국민한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청사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청사를 옮겨 다니고 이곳이 바로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인데요. 1945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청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는 어떤 모습이 복원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곳이구나. 되게 크다, 이곳. 이곳은 딱 봐도 정말 규모가 크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거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연화지 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김구 선생님의 동상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한 편이었다. 우리나라 독립 하나만을 위해 힘든 여정을 걸으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져 한참 동안 이 공간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여기 충칭청사로 오고 되게 놀란 게 상해 항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기 보면은 집무실이 사람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숙소 잘 수 있는 공간과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외빈들을 맞이하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충칭청사에서는 정부다운 모습을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백범 김구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연화지 청사의 계단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과거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내가 내 발로 밟는다는 게 이렇게 뜻깊은 일이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알게 됐고요. 제가 살고 있는 당연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 그리고 이런 자유 이렇게 제가 누리는 자유가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었구나. 역사들을 공부를 반드시 해야겠구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역사 정부 청사 투어를 하면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광복군 총사령부터에 와 있습니다. 이 길인데요, 바로 지금은 이렇게 건물 안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따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여기가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2019년 3월 29일에 이제 복원 기념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국외의 사유적지인데 이렇게 복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이 광복군 총사령부터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훠궈입니다. 충칭에는 훠궈라는 음식이 제일 유명하대요. 그래서 충칭에서 훠궈를 먹지 않으면 충칭에 온 곳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 냄새는 합격. 이렇게 앞에 백탕과 홍탕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다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 익혀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예쁜 야경을 만났다. 그동안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느꼈다. 물론 독립투사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저려왔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나의 눈을 한층 더 뜨게 해주었고 이제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과거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걸어온 100년의 역사가 깃든 이 길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